근데 물론 이런 연구도 있지만 결혼 자체가 주는 행복 효과가 꽤 있다라는 연구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 결혼이 더 좋으냐? 경제적 안정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요인들인데 연구자들이 그런 거는 요즘에 와서는 조금 그 덜 중요하게 된 것 같고 뭐 외로움이 극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면 자존감이 향상이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든지 배우자와의 우정 최근에 와서는 배우자와의 우정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둘이서 한번 진행을 하는 네. 코너인데요. 썰렁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러십니까? 네, 네. 예.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도 좀 덜 경제학적인 주제를 이제 그러네요, 오랜만에 진짜로. 가끔씩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요. 네. 요즘 사실 그,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에 하도, 이제 걱정이 많다 보니까, 나라 일을 항상 걱정하는데.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네, 네. 맨날 나라 걱정. 예, 미래를 자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또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그런 그 꼭 경제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약간 경제학적인 그런 그 접근. 데이터로. 네, 데이터를 분석한 네.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부분으로. 사실 뭐 경제학에서 무슨 행복을 운운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 질문 자체가 네네. 약간 무슨, 뭐 풀 뜯어먹는 소리 같아요. 아, 예, 좀 안 좋은 표현이 나올 뻔 했는데. 네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결혼하면은 보통 잘 생각나는 이제 뭐, 격언 같은 예. 게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철학자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어쩌라고죠. 네네 사실 키에르케고르는 뭐 그러니까 보통은 이 말을 나올 때 어차피 후회할 거니까 그냥 결혼해 그쵸, 뭐 이런 그쵸. 용도로 잘 쓰는데 예. 꼭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이 장단점이 존재한다. 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장단점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요즘 그래서 갔다 오더라도 일단 가라 뭐 이런 아류도 네.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출산율이 막 떨어지면서 보니까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결혼 자체를 안 한다. 네. 예. 게다가 이제 사실 나라마다 이 문화가 네. 굉장히 다르긴 한데 맞습니다.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출산의 전제가 결혼이라는 맞아요. 게 굉장히 네네. 견고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서유럽에서는 뭐 비혼 출산이나 맞아요. 그냥 뭐 네. 동거 출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한데 우리는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죠,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특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아시아 이쪽이거든요.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안 하면 출산을 못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 쪽의 문화가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혼을 이제 안 하는 문화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요즘 이제 진행 중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심각한 건 다 아실 텐데 이 2022년에 국내 혼인 건수가 20만 건이 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1970년 이래로 계속 떨어져 왔던 그렇죠. 거고요. 이게 더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만 해도 20대한테 결혼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는 대답이 그래도 반은 넘었는데 예, 57.7%였는데 작년에 물어보니까 35%로 이게 줄어들었다. 아니 그래도 과반수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3분의 1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와,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10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그렇죠. 특히 최근 10년, 최근 동안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또 너무 아니 20대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네. 뭔가 저는 그렇게 키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예. 제가 3자 대면을 네, 추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행복과 관련된 그 리서치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가 이제 좀 중요한 게 이렇게 다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 자체가 도발적입니다. 아, 네네. 아니 그거는 조금 이제 언론에서 그걸 이제 그 더 소개를 한 거고요. 네. 원래 이제 펠츠만이라는 분은 예. 이제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이
이 1970년부터 쭉 그 미국의 트렌드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미국 얘기이긴 합니다. 이 얘기가 미국 얘기긴 한데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꽤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언론 기사에 소개가 되면서 덩달아서 결혼과 관련된 여러 그 이 리서치 결과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주제는 결혼한 사람이 과연 더 행복하냐라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쪽 에리어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그 연구 결과는 뭐 사회학, 심리학 이런 쪽의 연구 결과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결혼한 사람이 무조건 더 행복하다. 여러 연구 결과로 연구 굉장히 많은데 이건 입증된 사실이라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제일 그 넓은 범위로 연구를 한 게 42개국에 거의 6만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결혼 여부가 주관적 행복도를 높이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 연구의 또 특이한 점은 뭐 흥미로운 점은 어느 나라나 사실은 그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건 인류 고유 특성이라 이거예요. 물론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나라가 약간 집단주의적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혼, 동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인 터부 이런 게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거와 동거의 차이는 어차피 같이 사는 건데 그 나라가 인정을 해주냐 아니냐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냐 그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뭐 동거여도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이 좀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뭐 아시아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차이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나라에서 똑같다. 그 약간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 흔하게 경제학자들이 네네. 거는 딴지는 결혼한 사람이 행복한 거냐. 아, 예,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요. 그 전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열심히 한국을 막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좀 당황스럽게도 네. 42개국인데 한국이 없습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좋으냐 싫으냐 이거를 명확하게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도 조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결혼 여부에 따라서 행복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적어도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요즘에 광범위하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연구 중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행복도 조사 지난 이거는 근데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사실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합니다. 행복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 그 당연히 뭐 결혼 여부 이런 걸 조사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한 게 없는데 그걸 보고 추론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행복도 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미혼과 기혼이. 기혼이 조금 높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미혼은 6.52. 그러니까 0에서 10 사이로 행복도를 조사를 하면 미혼이 6.52, 기혼이 6.6이 나왔어요. 네. 그런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다만 사별 이혼 별거의 경우만 5.92로 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뭐 지역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방법이 전혀 없고요. 예. 특히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연령 통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젊은 층이 미혼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젊은데 뭐 아직 결혼을 그냥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결혼을 실제로 뭐 안 한 거나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안에. 그러니까 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인데 뭐, 어쨌든 기온이 6.6으로 높게는 나왔다. 뭐. 네. 적어도 사별 이혼 별거보다 높은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신의 선택으로 미혼인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그렇군요. 의외로 그런 진짜, 분석을 진짜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요즘 예. 뭐 한 30개국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네. 경제 규모 때문에 빠질 일이 없죠. 대부분 그것도. 다 예. 끼는데 맞습니다. 네. 42개국씩이나 커버했는데 우리나라가 빠졌다는 거. 게다가 제가, 조사가 없어서 빠졌다는 거.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거를 물어보질 않는다고 거기 논문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간단히 찾아본 결과는 제가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2개국이 다 똑같은데 우리라고 무슨 뭐, 별 수 있느냐. 다르겠느냐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아마 제대로 이렇게 뭐 세분하다 해서 조사를 하면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드는 반론이 아니 원래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좀 뭐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뭐 에이 그렇죠. 뭐 별거 있어 뭐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보자 뭐 약간 이런 네. 캐주얼한 마인드로 예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좀 아무래도 이성한테 어필하기도 좀 더 쉽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싸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기 쉬운 거 아니냐. 네, 연애하기도 쉽고 결혼하기도 쉬운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리서치 아니냐. 그런데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써놓은 게 이제 루카스 등등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독일을 대상으로 이제 2만 4천 명을 15년 동안이나 추적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결론을 내리기로는 독일 사람들 얘기긴 하지만 결혼 그 자체로 행복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그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인간이 원래 적응의 동물이다. 그래서 결혼 때문에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원래 레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해피했던 사람은 해피하고 그 언해피했던 사람은 언해피한 레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분들의 결과인데, 근데 이게 사실 결혼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인생 사회를 다 그런 식으로 이분들은 이제 해석을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장을 갔든, 네네, 뭐 그런 예, 거죠.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해피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합격, 그래서 막 너무 신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적응이 돼서 옛날만큼 행복하지 않고 원래 레벨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그러면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뭐 다르군 행복한 거 없고 뭐 굉장히 큰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되게 허탈하기도 하고 네, 동시에 또 되게 허탈한 네. 이게 뭐 이런 연구들이 다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런 연구도 있지만 결혼 자체가 주는 행복 효과가 꽤 있다라는 연구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왜 결혼이 더 좋으냐. 경제적 안정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요인들인데, 연구자들이. 그런 거는 요즘에 와서는 조금 그 덜 중요하게 된 것 같고, 뭐 외로움이 극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면 자존감이 향상이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배우자와의 우정. 최근에 와서는 우정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배우자와의 우정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저는 그걸 동지애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은 우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도 왜 그 적어도 결혼한 순간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신혼 한 2, 3년까지는 확실히 더 행복한 건 맞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 준비 과정이 너무 네. 뭐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네. 떨어졌다가 올라오길 바랍니다. 예,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결혼 자체가 이제 망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맞아요.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신혼 과정에는 굉장히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제일 주목받는 연구는 2017년에 나온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영국에 또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분석을 해봤더니, 이 행복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 1번. 그 다음에, 그 효과를 그 해석을 해보니까, 이 배우자가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몇 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뭐냐면,
아까 왜 원래 행복했던 사람이 계속 행복하지 않냐. 네. 그래서 원래 행복했던 그 지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빼고 순수하게 결혼만의 효과를 이제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네 어쨌든.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이 1에서 7점 척도에서 오, 예. 한 0.5 정도의 차이니까 사실 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순서대로 결혼 전 2년, 그 다음이 결혼 후 3년, 그 다음에 4에서 6년, 그리고 7년 이상, 요렇게 이제 표를 나누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그 결혼 후에 3년까지 피크를 쳤다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어쨌든 네. 플러스다. 그렇죠. 제로로 가진 않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이미 연애를 하면서 준비를 행복하고. 하면서 행복도가 올라가서, 이제 결혼을 딱 신혼 순간에 피크를 쳤다가, 이게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7년 이후 행복하다. 계속 가도 행복도가 계속 증가된 상태로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친구의 중요성, 친구 같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은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인데, 우리 경우는 생각보다 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원래 이 삶의 만족도, 이게 우울함, 이런 것들이, 중년이 되면서 굉장히 좀 바닥을 쳤다가, 나이가 더 들면 노년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게 전 세계 만국 공통의 원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친 연령대를 보면은 46세에서 55세.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까 네네. 그 중년의 위기라고 표현된 맞습니다. 그 시기인가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인간이 젊은 시절에는 막 꿈과 야망에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성취해 없다가 나가고 막 예, 예. 신나게 살다가 점점점 이제 중년이 되면서 아 나의 인생이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든 안 하든 사실은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네네. 거네요. 보통 네네. 우리가 이제 중년의 위기 그러면 네네. 이제 그 뭔가 그 기혼자들 사이에서 네네. 관찰되는 뭔가 네네. 관계가 시들해지고 네네. 그런 데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다 나타나는 거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라이프 사이클상 그러니까 자신이 의무라든지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속박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행로가 거의 정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년의 위기가 왔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삶의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좀 더 행복하게 느끼는 이게 이제 물론 재산이나 이런 게 좀 소득이나 이런 게 받쳐줄 때 얘기긴 한데 그 요소를 빼고 나면 그런 이제 흐름이 누구나 이제 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보면은 결혼의 그 한 커플과 결혼한 경우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각각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보시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 덜 내려가게 해주는 그러네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25살 이전에도 25살 이전에도 에버메리드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 결혼을 한 사람이 그 연령대에 어땠느냐라고 하는 걸 네, 보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미 결혼을 미래에 한 사람이 더 행복도가 높기는 했지만 네. 그 점점 떨어지는데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네. 떨어졌네요. 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혼을 한 것이 그죠 기혼자인 그렇죠. 것이 더 유리하다. 네, 어쩌면 이제 결과는요? 서로 좀 위로를 주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이제 효과가 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동거를 한 경우와 예. 이제 결혼을 한 경우로 각각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또 자기 와이프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장 와이프나 또는 남편에 대해서 나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한 커플이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아니 다른 베프는 따로 있다. 네, 베프는 따로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은 그냥 싱글로 있는 경우고요. 빨간색은 동거를 한 경우고 파란색은 결혼을 한 경우지만 네.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그 다른 쪽에 베프가 있다 라는 거고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나의 배우자가 베프다 라고 대답한 그러니까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은 결혼을 한 거고 네네. 빨간색은 동거를 한 케이스인데 네. 제일 왼쪽에 두 개는 같이 사는 네, 같이 살면서 네, 파트너든 스파우스든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베프다
라는 네.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 베프는 따로 있다. 네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그냥 미혼인 그렇죠. 거네요. 미혼 상대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스파우스가 베프다. 라고 하는 경우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영국은 뭐 동거에 따른 트라우마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동거하는 경우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표준 편차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이 차이, 어떤 데는 뭐 더 높게 나오고 어떤 데는 더 낮게 나오고 이런 얼마나 거는 그 응답에 편차가 그렇죠. 있느냐라고 하는 예, 예. 걸 반영을 해서 보면 그런 부분은 동거가 좀 더 큽니다. 동거가 큰데요. 아무튼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 베프라고 얘기를, 내 배우자가 베프라고 얘기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싱글로부터의 격차를 보면 그게 격차가 이게 딱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에서 그러네요. 그 베프가 아닌 경우, 거기에서 다시 베프인 경우까지의 차이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의 이제 판단은 결국은 왜 그 결혼으로 인한 행복 효과가 지속이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이 배우자가 나에게 친구의 역할, 나를 이렇게, 이 인생의 위기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이런 거를 길게 해주면서, 특히나 그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게 정말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요 방송으로 권남훈 교수님 1번 결혼 홍보대사 되다. 아, 예, 약간 노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예. 2번은 약간 우리가 사실 그 결혼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네. 만약에 뭐 요즘은 사실 아 결혼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네. 부모님도 많으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당신들이 맞아요. 생각하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사실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것도 이 거의 뭐 탑을 차지하고 네. 위치를 차지하고 근데 이제는 약간 어떤 상대를 예. 만나도록 권유를 할 것인가, 어른으로서 그렇죠. 자녀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신한 시각을 주는 그런 연구인 네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같이 이렇게 결혼율이 낮고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런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정작 우리 연구가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베프를 찾자. 네, 웬만하면 결혼을 하시면 좋겠고요. 결혼을 하실 때 베프가 될 만한 그쵸, 그런 될 분을 만한. 찾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